최근 익산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. 우리 지역 병원들 사정은 어떨까요?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벽 2시 목포의 한 병원 응급실 CCTV입니다.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진을 밀치고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. 10분 넘게 난동을 부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제압당합니다. 또 다른 병원 응급실. 취객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안면을 둔기로 내렸습니다. 진료를 하기가 점점 무섭습니다.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일단 먼저 저희가 다가가서 뭔가 진찰을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무섭습니다. 뭐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고 위협도 있고. 머리로 들이받고 뺨을 때리고 밤만 되면 병원 응급실은 무법지대로 변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. 응급의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 참작을 해주기 일쑤입니다. 전라남도 의사회는 가둑 캠페인까지 벌이며 병원 내 폭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강력한 법 억제력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경찰과 더욱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한라인이나 아니면 유관 연관성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병원마다 매달 한두 건씩 일어나는 응급실 내 폭행 사건. 의료진의 안전은 물론 응급 상황에 몰린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